드럽이의 신난 피디오 컨텐츠입니다. 오늘은 8월 18일 토요일이고요.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아무 날도 아니에요. 오랜만에 제천에 놀러 왔는데 쉬는 것만 하면 좀 그래서 이제 버피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. 햇빛도 좀 뜨거우니까 자연 태닝을 할 겸 해서 버피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버피 테스트를 보통 20회씩 5세트 해서 총 100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랑 승용이 같은 경우는 이제 1회 버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회 두 번째 세트 2회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세트 때 4회 네 번째 세트 때 4회 이렇게 해서 총 14세트 그러니까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부하를 주는 버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총 14회, 그러니까 14세트까지 하면은 한 사람당 105번을 하게 됩니다. 105회를 진행을 할 거고 태닝 겸 버피 테스트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
10개부터 11개부터 14개가 마일 구간이에요. 총 하나 50회 남았습니다. 13개 했고 마지막 14개. 마지막 14개 하면 끝입니다.
14개 끝났습니다. 총 105회 진행했고요. 왜 이렇게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저희 집 주변이 가로등도 하나, 뒤에 기찻길, 저기에 산소 하나, 앞에 지나가는 차 하나, 여기서부터 저길 넘어가야 돼요. 걸어서 30분까지 종점 나와서 할 게 없어서 운동하고 공부하겠습니다. 이두 걸 하나 더 할 거예요.